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절대 꿀팁 10가지!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납작해진 베개. 베개가 납작해졌다면 햇볕 아래 30분 이상 베개를 놔두면 됩니다. 햇볕은 베개의 수분을 증발시켜 베개를 통통하게 만들어 줍니다. 두 번째, 충전 중인 핸드폰. 충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배터리 손상으로 이어집니다. 충전기 줄이 짧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세 번째, 양파 자를 때. 양파 자르기 전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유를 칼에 발라주면 눈물 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. 네 번째, 누런 치아 미백. 바나나 껍질로 치아를 비벼주면 하얀 치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식당 메뉴판. 식당 가서 메뉴판을 만졌다면 주문 후 바로 손 씻는 것을 권고합니다. 일반적 메뉴판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더러운 물체입니다. 여섯 번째, 손에 박힌 가시. 가시나 유리 파편이 피부에 박혔다면 베이킹소다와 물을 바른 후 기다리면 됩니다. 일곱 번째, 막힌 하수구. 하수구가 막혔다면 베이킹소다 한 컵과 식초 한 컵으로 하수구를 뚫을 수 있습니다. 여덟 번째, 뜨거운 음식에 데인 혀. 음식을 먹다 혀가 데였다면 설탕을 올려놓으면 진정됩니다. 아홉 번째, 매니큐어. 매니큐어를 바르기 전 냉장고에 15분 이상 넣어두면 훨씬 더 부드럽게 칠해집니다. 열 번째, 잠 잘 자는 팁. 잠이 잘 안 올 때 눈을 몇 분간 빠르게 깜빡이다 보면 피곤한 눈은 당신의 잠을 도와줄 겁니다. 진짜 가시 박히면 베이킹소다로 한번 해봐야겠어요. 저는 10가지 중에 베개 있잖아요. 햇볕에 넣으면 땡땡해진다는 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맞아. 뭔가 세균도 없어질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조금 소개해드려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꿀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